재미,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. 안녕하세요, 안꼴TV입니다. 저번에 화덕을 만들었는데요. 오늘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파이어피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파이어피트. 뭐 말하자면 불멍 화로대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를 만들 건데, 저번에 사다 놓은 이 벽돌은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 빨간색 적벽돌로 갖다가 200장을 추가로 샀고요.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요 밑에다가 저희 흙바닥에다가 그냥 벽돌을 쌓으면 혹시 뭐 이렇게 겨울이나 봄 돼서 이렇게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좀 무너질 수도 있어서 밑에다가 시멘트로 갖다가 해도 되지만 저희는 이 저번에 화덕하고서 남은 벽돌이 있어서 요걸로 갖다가 밑에 바닥 작업을 하고 그리고 벽돌을 쌓아 줄 겁니다. 지금 드럼통을 꼬물상에서 구해서 절반 잘라 줬고요. 이 연기 구멍 나가는 곳이랑 화구 나가는 곳 이렇게 화구 그러니까 장작 넣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두 군데를 뚫어 줬습니다. 작업해 보겠습니다. 바닥을 고르고 지금 벽돌을 쌓아 주고 있는데요. 바닥에 지금 흙바닥이잖아요. 시멘트로 작업을 하면 좀 튼튼하겠는데 그냥 저희는 그 저번에 화덕 만들고 남은 벽돌이 있어서 그걸로 바닥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흙을 덮어줬고요. 지금 드럼통을 놓고 주변에다가 벽돌을 아직 고정은 안 하고 쌓아보고 있는데 그러고서 어머니랑 같이 시멘트 몰타를 요번에는 좀 그 많이 해야 된다고 그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미장칼이 없어서 미장칼로 갖다 좀 이렇게 잘 다듬으면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하고 있어요. 지금 음악 나오죠. 이거 그 갤럭시 통화음인데 이게 소리가 되게 풀 음악은 음악이 되게 소리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배경음악으로 하고 있고 이게 동그란 형태면 모양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 앞에 이 화구를 만드느라고 이 모양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지금 이래저래 계속 쌓았다 풀었다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모양이 나올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모양 잡기가 어렵더라고요. 수평 잡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특별하게 노력하는 게 하지 않았어요. 파이어피트가 완성이 됐고요. 지금 오늘이 사실은 3일차거든요. 지금 이제 시멘트 몰탈도 거의 다 굳었어요. 굳었고 사실은 원래 이 하는 과정을 하이퍼랩스로 갔다가 빠르게 감기로 해서 다 찍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어요. 그래갖고 완성된 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처음 계획은 5단까지만 쌓아서 좀 야트막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단이 되었거든요. 좀 높아졌어요. 처음에 그 계획보다는 높아졌는데 맨 아래 이게 7단이고요. 이게 아래는 가로로 이렇게 쌓았어요. 가로로 쌓고 맨 위에는 이 벽돌을 세워서 이렇게 세로로 쌓아갖고 약간의 뭐 젓가락 같은 걸 올려놓고 그릇과 간단한 그릇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. 요거 아래 쓴 적벽돌은 190 사이즈 그리고
위에 쓴 적벽돌은 230 사이즈입니다. 지금 유튜브 다른 유튜버들은 좀 동그랗게 만들잖아요, 이 파이어피트를. 저희는 요런 형태가 됐는데, 왜 그러냐면 이 파이어피트를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은 좀 활용성이 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저희는 단순히 불목용으로만 하기엔 좀 아까워서, 불이 좀 아깝잖아요, 장작도 아깝고 해서, 이렇게 앞에 화구를 만들어야 돼 갖고 앞에 이렇게 뚫어 놨거든요. 화구를 만들어야 돼서 요런 형태가 되었어요. 조금 미적인 거는 좀 떨어지지만, 지금 이거 가마솥 뚜껑을 또 어디서 얻어 갖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맨 위에는 이 화강암 이마돌을 올려갖고, 이거 석재가게에서 한 2만원이면 사거든요. 이거를 사서 올렸고요. 그래서 이 화강암 이마돌을 올리기 위해서 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 벽돌을 쌓으면 무너져요.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쌓고 두 개 또 엇갈려 쌓고 6단을 쌓은 다음에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이 6단을 쌓고 이마돌을 올렸습니다. 이거 뭐 약간의 뭐 조리대 비슷한 그 역할이 되겠죠. 조리대 역할 비슷한 역할이 될 것 같고,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드럼통을 또 구해왔어요 어디서. 그래갖고 구로 드럼통을 반을 잘라서 화구를 앞에 만들고 이렇게 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서 이거 드럼통에 쓰이는 그 부속인데 뭔지 모르겠어요.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, 요거를 글라인더로 갖다 끝에를 잘라서 우겨 넣은 다음에, 이거 빨래 뭐 쓰는 다이거든요. 철로 된 빨래로 쓴 다인데, 요걸 또 안에 집어넣어서.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고기 꺼먹고 할 때 이렇게 숯 올려놓고선 불 조절을 해야 되는데, 불 조절도 해야 되고, 또 지금 이 높이가 거의 한 60cm? 5-60cm 이상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장작이 너머까지 이렇게 불이 보이려면은 너무 그 장작을 많이 써야 돼요. 그래갖고 이 좀 바람도 통해야 또 이렇게 불이 잘 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위에 얹어놨습니다. 이렇게 얹어놓고, 그리고 불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. 그래서 화덕 겸용 뭐 불멍 겸용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. 모양은 조금 뭐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활용성은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쓰고, 예, 네,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거를, 이거 뭐 흙바닥에다가 이거를 했잖아요. 근데 뭐 일단 밑에다가 벽돌을, 그래도 또 혹시 몰라서 벽돌을 한 다음에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하기는 했거든요. 뭐 그리고 이거를 뭐 균형을 딱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걸 해지는 않았어요.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했는데, 그래갖고 좀 이렇게 이거 삐뚤삐뚤합니다. 삐뚤삐뚤한데 쓰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, 불 피우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가 초보자긴 하지만 그래도 뭐 먼저 써본 사람이니까 쓰면서 뭐 불편했던 점이나 뭐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. 뭐 잘은 모르지만, 초보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선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